이슬람아 빠기. 안녕하세요. 바델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타이아점 다이빙을 가는 날이라 지금 로비에서 픽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랑카위에서는 첫 다이빙인데 과연 시야는 얼마나 나올지, 물고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여기 예약한 다이빙 센터에 미리 물어보니까 시야는 보통 2에서 4m가 나온대요. 어떤 분은 1m밖에 안 나온다, 랑카위에서 다이빙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어떨지 제가 오늘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배에서 다시 봐요. 안녕. To diving today. Your name? Choi Dambada. Nice to meet you. I'm Leanne. You too. Have a seat. Yeah, thank you. You have all your own gear? Yeah. Okay. So here's your name. This one,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please. All right. Thank you. 작고 아담한 쿠아 제티의 모습입니다. 재빨간 끄다주 두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탈 랑카위 스쿠버 클럽의 작은 배입니다. 40분가량 달려 까짜 섬에 도착했습니다. 플라우 까짜. 까짜는 영어로 글래스란 뜻이에요. 유리섬인 거죠. 첫 번째 다이빙은 까짜 섬에서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오늘은 끄다주 주기처럼 빨간 주건형 후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 대여 협찬받은 올림푸스 수중 카메라입니다. 접사에 특화되어 있다는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백열로 입수. 더 비지빌리티 이즈 오케이 라. 사자 아일랜드 포인트는 아래에 이렇게 인공적인 구조물이 많았어요. 자연의 산호초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인공 구조물들의 산호가 조금씩 붙어서 그거에 물고기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구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t's not too bad.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치를 되게 낮게 잡아놔서 그런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5m 이상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니모 접사입니다. 근데 여기 니모들은 좀 불쌍한 게 매트리스가 너무 좀 듬성듬성해요. 좀 탈모가 있나봐요, 이 말미잘이. 여기는 노란 정갱이들이 이제 스쿨링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니모 어게인. 여기는 꽤 큰 크기의 점박이 박스피쉬입니다. 열심히 식사 중이던 물고기들. 뭐 먹을 게 많은지 계속 꽉 떡떡떡떡 뜯어먹고 있어요. 앵무고기네. 여기도 작은 물고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접사 타임, 마크로 타임. 투명 새우 보이시나요? 확실히 이 카메라가 접사에 특화된 모델이라 가까이서 찍는데도 초점이 잘 맞았어요. 뒤에 보면은 어둠 속에 한 마리 더 있어요. 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집게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 낙타새우입니다. 영어로는 camelback shrimp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dancing shrimp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얘가 몸을 파르르 떠는 게 마치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dancing shrimp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요건 플래시 터트려서 카메라로 찍은 건데 색상이 확실히 예쁘죠. 이체 유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류의 작은 물고기들이 막 뒤엉켜서 놀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새우들입니다. 얘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얘는 또 다른 새우네요. 지금 이 화면에 다 안 찍혔는데 이 새우가 집게발 달린 투명 가재랑 지금 서로 대립하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대왕 해파리 맞죠? 와, 이거 쏘이면은 진짜 겁나 아프겠다. 다이빙 할 때는 항상 긴 팔, 긴 바지 입어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보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옆에는 겁나서 못 가겠고, 촉수로가 갑자기 다 때리면 어떡해. 근데 해파리가 뭐 먹을 게 많나? 이거 주변에 물고기들이 꼬여요? 투명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하드 코랄입니다. 주변엔 작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상승. 와, 51분이나 했어요. 뿅,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점심 도시락입니다. 이깐 빌리스라고 해서 여기 멸치 볶음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친근한 맛입니다. 멸치 볶음밥. 근데 좀 쌈발 소스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I miss 쌈발. 즉석. 두 번째 다이빙은 파야섬 코 앞에 있는 포인트였어요. 여기 제티 그 기둥이 보이시죠? 배를 타고 가긴 했지만 거의 비치 다이빙 수준이었습니다. 파인딩 니모. 우리 니모는 항상 큐리어스해요. 너 누구니? 왜 내 집에 왔니? 와! 이 쏜살 같이 도망치는 거 봐. 파야산 포인트도 산호가 그렇게 많은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물고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갑자기 어머머, 얘네 스쿨링 하나 봐요. 갑자기 막 몰려가는 거예요. 오, 뭐야. 노란 물고기랑 파란 물고기랑 각자 스쿨링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건가? 노란 물고기가 이길 것 같은데? 먹이 사냥하는 건가? 가시산호 틈틈이 숨어있던 작은 물고기들. 얘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어패류인데 쏙 하니까 들어가네요. 이상 랑카위에서 배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까자섬과 파야섬의 다이빙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타야섬 시약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시.